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푸덕 하셨고 네. 우드 지난번 푸덕 타고 쇼트도 하셨죠? 네네. 지금은 쇼트도 배웠고 포핸드도 배웠고 그걸 응용해서 푸덕도 같이 하는 포백 전화 포핸드 백핸드 하시면서 푸덕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굉장히 어렵죠. 어렵겠네요. 네. 제가 솔직히 이제 그 생체 하시는 분 레슨을 하면 네. 포핸드만 한 달 치셔도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이 원만하지 않은데 네. 그걸 또 푸덕까지 그 다음 주에 나가고 네. 또 쇼트 또 그 다음 주에 나가고 그러니까 2, 3주 만에 지금 포백 전환과 푸덕을 병행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럼 알롬님은 어느 정도 그 포백 하실 때 어느 정도 배우실 때 그걸 하셨어요? 예. 포백 화쇼트 우리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핸드, 이렇게, 백핸드?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백핸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스텝도 익숙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 영상이라고 해서 찍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성인이 돼서 네. 처음 레슨을 탁구를 딱 시작한 게 아니어서 아 그래요?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도 탁구부에서 조금 했던 거라서 탁구장 가서 처음 레슨이란 걸 하면서 풋백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텝을 따로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더 지금 그게 체계가 정립이 안 돼서 그런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포핸드로만 또 이 푸덕 받기도 쉽지 않은데 포핸드 쳤다가 백핸드 쳤다 그러면 그립 전환도 되게 어렵거든요. 네. 어차피 오늘 이제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알럼님은 이제 화도 치시고 쇼트도 치 쇼트가 엄청 좋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영상 찍으실 때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오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시연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네네. 시연 영상 찍을게요. 일단 포핸드부터 한 자리에서 포핸드부터 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그쵸. 지금 포핸드 화를 쳤죠? 그럼 쇼트 한 번. 지난번에 쇼트 했으니까 쇼트 한 번 더 치시고 몸 푸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처럼 화, 쇼트가 어느 정도 랠리가 안정적으로 되신다 할 때 이제 포백 전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포핸드 치고 백핸드 치고 이리 와보세요. 네. 지금 알런님도 화도 깨끗하게 잘 치시고 연결력 좋으시고 쇼트도 연결력이 좋으세요. 네. 이제 제가 하실 때 포핸드 치실 때는 중심 이동을 하시고 백핸드 치실 때 저번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를 손목을 꺾어진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앞스윙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포핸드 칠 때 우리가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중심 이동을 네. 오른쪽에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그다음 백핸드 쇼트는? 쇼트는 중심 가운데를 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푸덕을 하면서 포백 전환을 할 때는 중심 이동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중심 이동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뻣뻣한 형태의 포백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 이동과 같이 포핸드 치고 백핸드를 칠 때 중심 이동 같이 병행해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립 잡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포핸드 치실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손가락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약간 로고 있는 것까지 잡아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쇼트 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엄지만 엄지손가락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세워서 쇼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백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핸드만 치거나 또는 쇼트만 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포핸드 쳤다가 쇼트 쳤을 때는 얘가 이 그립 손잡이 얘가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세요. 이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할 때 근데 포핸드 백핸드 전환할 때 손 등이 보이셔야 되는데 이 손잡이를 바꿔서 이렇게 미시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손바닥 손 엄지손가락이 바닥으로 나서 라켓을 미는 경우 이럴 경우는 또 화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바꾸지 말고 기본 포핸드에서 백핸드
기본 포핸드, 백핸드를 요 손목 전환, 그립을 잘 바꿔주셔야 되는 게 풋백 전환의 키포인트세요. 그러니까 손목을 꺾어주셔야 되는데 손잡이를 돌려서 변환을 시켜주지 않게 네. 이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포핸드 하실 때는 저 네, 자세 옆에서 옆에서, 네, 옆에서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여기까지 네. 다 나오나요? 네네. 다 네네. 이제 풋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립은 잘 잡으셨다라는 전제 하에 보실게요. 네. 이제 전환을 하실 때 포핸드 자체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방향 올 때 반대쪽 발을 띄워서 움직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포핸드 치고 발을 띄워서 올 때 백핸드를 백핸드 할 때 백스윙을 먼저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다시 하나 둘 백핸드 그쵸 백핸드 백스윙을 하면서 움직여준다. 그리고 둘 하고 수영을 해주는 거,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화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자리 옮길 때 백스윙 그 다음에 앞스윙. 아까 저번에 풋업 하실 때 포핸드 치고 동시에 움직이면서 백스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그리고 또 움직일 때 백스윙 하면서 앞스윙이 나간다. 그게 기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 한번 치고 하 한번 움직이고 백스윙 하면서 앞스윙 그렇죠 다시 하 한번 치고 움직이면서 백스윙 어색하죠? 네 지금 알럼님은 익숙하게 하셨는데 제가 초보자들 네. 레슨 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천천히 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백스윙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백스윙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백스윙 하나 둘 이건 제가 지금 스윙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 발의 위치는 어떻게 잡으실까? 발은 저희가 포핸드 잡을 때는 라켓 든 손에 발을 반대 발의 반만큼만 그래서 네. 왼발의 반발자국만 뒤로 나가서 열어주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 여기서 타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핸드 내가 쇼트로 갈 때는 얘를 이렇게 뒤로 나가지 말고 일자로 놔야 돼. 일자로. 다시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열어주시고 스윙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백스윙 하면서 발을 일자로 놔셔. 그리고 앞스윙. 그러니까 발의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반발자 나와서 열어주셨다가 백스윙 올 때는 일자로 놓고 앞으로 나간다. 다리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네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준비. 포핸드 그렇죠. 살짝 틀었다가 다시 정면 갔다가 쇼트. 다시 한쪽 틀었다가 정면에 쇼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핸드 잡을 때는 오른쪽 틀었을 때 라켓을 어떻게 돼? 측면에 대고 옆구리에다가 빼셨다가 다시 스윙을 끝나셨죠?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서 백스윙 그리고 정면으로 나간다. 근데 보세요. 간혹 가시다가 틀고 똑같이 해도 틀고 이런 식으로 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핸드를 치면 그립을 꺾었을 때 다시 이렇게 정면을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얘는 오른발 쳤다가 다시 오른발 쳤다가 이런 식으로 몸을 비비거나 틀어주시면 안 된다는 요거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풋백 자세도 말씀을 드렸고 이 손잡이 움직이는 이 손에 꺾는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긴 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지금 이걸 더 유념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다시 여기 한 번씩 한번 줘보실래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한 번씩 여기로 한 번씩 준비 그렇죠. 이걸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풋업했을 때 중심 이동을 다 스윙을 다 끝난 다음에 백스윙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미처 끝나지도 않고 스윙하면서 같이 가면서 옆으로 동시에 이동하면서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스윙을 다 끝나고 잡아놓고 다시 스윙을 잡아놓고 가셔야 되는 스윙이 다 끝내놓고 다시 스윙 끝내고. 다시 백스윙 할 때 동시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동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것밖에 안 되시거든요. 아, 네네. 코스도 변경이 안 되고 내 정확한 공격이 안 되세요.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또 하나는 아이고 내가 스님들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실수일 것 같아요? 이거는 포백 전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 가운데서 나가는 거고 네, 옆. 예, 예, 맞아. 이거는 또 움직이지 않으시고 다리를 가서 치셔야 되는데 가운데 가만히 있으셨다가 가운데 이쪽 팔로만 팔만. 갔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다리, 많이 몸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네. 스텝을 안 밟으셔서 그런 것도 그 어르신들 아니 이제 하체가 좀 약하시거나 중심 이동 안 돼서 스텝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팔만 이렇게 스윙이 너무 커서 그 다음 준비 자세도 안 되고 스윙도 안 되고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이것도 좀 많이 나오세요. 화 한번 치고 쇼트, 화 한번 치고 오케이 치고 쇼트 치고 화 한번 치고 쇼트 치고 어떤 보이세요 이건? 다시 한번 손목을 이렇게 꺾어 맞아요. 팔을 치시고 손목을 지금 손목을 폈고 팔을 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손목을 꺾은 다음에 백스윙을 하시는데 다시 화로 갈 때 손목을 펴셔야 돼요. 그런데 화를 치고 쇼트 여기까지 잘하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안 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시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얘까지도 같이 어깨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손목이 자유자재로 편하게 폈다가 치고 또 손목을 내리셨다가 치고 다시 화 칠 땐 손목을 펴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라켓을 가지고 연습을 그냥 제자리에서도 연습을 구부렸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구부리고 피고 이거를 평상시에도 그냥 공을 타고 안 하셔도 네.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화를 치고 쇼트 친 다음에 그냥 이런 느낌.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 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아이고 멀어지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 이거를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억지로 보여드리니까 너무 어색해요. 네. 볼게요.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시냐면 제가 백해요 포핸드 칠 때 이거 와보실래요? 네. 포핸드 한번 잡아보세요. 포핸드 그립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포핸드 그립 잡을 때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헤드가 살려지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백핸드 오면은 얘를 구부리지 못하고 세워진 채로 또 이렇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헤드가 자꾸 라켓이 이렇게 헤드가 세워지면서 치신 경우. 헤드를 치고, 너무 세우면 안 된다. 예. 세우면 네. 세우면 얘 이렇게 치고 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치면서 또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니까 헤드가 손목이 힘이 들어가서 헤드가 세워지면 우리는 백핸드 칠 때 화도 내려지지만 백핸드 칠 때 헤드가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손목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편해지고 또 편해지니까 얘가 올려요. 그럼 이렇게 밀고 다시 얘를 또 덮어서 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대부분 이제 글이 잡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제가 스윙을 조금 더 그리고 푸덕 하실 때 포백 전환 푸덕 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윙이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 팔 동작이 커져버리면 그 다음 중심이동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옆구리에 살짝 옆구리에 붙였다 생각하시고 스윙을 간결하게 중심이동만 간결하게 하신다 생각해서 하나 둘 여기까지 다시 하나 둘 하고 다시 옆으로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지금처럼 그립만 변하시고 중심이동이 짧은 중심이동 스윙도 작은 중심이동으로 하시면은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스윙 하면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회원분들이 스윙을 하시다가 좀 더 이렇게 스윙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하시는 스윙이 조금 더 커지시는 분들 네. 네. 했을 때 스윙이 좀 더 커지시고 여기도 스윙 크시고 여기도 스윙 커시고 이런 분도 많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도 대부분 스윙의 문제도 있고 그립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스텝에 문제 있는 부분은 한번 여기서 예 제가 아까는 여기서는 기본 아래 하체 중심이동만 보여드렸는데 네. 테이블에서 중심이동과 푸덕을 같이 하신다 그러면 준비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 한 번씩만 준비 화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백핸드 갔다가 다시 화 한번 갔다가
백핸드 스톱. 가만히 있으시면 차려. 차렷해보세요. 차렷했을 때 라켓을 달라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너무 붙었다. 그러나 이게 테이블에 딱 닿죠? 이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풋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중심이동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버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가까우면 그러니까 라켓 차렷했을 때 지금 알럼님은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네. 네, 적절하게 잘 뛰고 계세요. 근데 뛰어 있기 때문에 공이 흘러나오는데 시간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스윙을 하고 중심이동하고 다시 스윙하고 중심이동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붙어있지 말라. 그렇죠. 네. 붙어있으면 치어오르고 내가 백스윙 할 때 이미 공이 와버리는 듯한 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고개를 또 숙이시지 말고 그러면 내가 불안하거든요. 빨리 들어올 것 같으니까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라켓에서 너무 테이블에 붙어있지 않고 시간적으로 근데 이것도 조차 힘들다 그럼 조금 더 떨어지세요. 내 발 사이즈만큼 떨어져서 충분히 내 중심이동 스텝 중심이동하고 스텝 밟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붙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중심이동 하라고 해도 팔로만 하시면 팔로만 하시지 말고 중심이동 하실 때 버거우시면 조금 뒤로 가서 중심이동 하시고 스텝을 정확하게 중심이동과 함께 그러면 조금 여유 있으세요. 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한번 다시 집중해서 한번 네. 타고 한번 해보실게요. 이 적절한 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섰을 때 거리 정도 떨어뜨려라. 근데 그런 그 거리에서조차도 힘들다 그럼 더 떨어지셔라. 해볼게요. 이거를 볼박스로 천천히 드릴게요. 알럼님 원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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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뒤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알람님이 앞스윙이나 이런 이게 스윙이 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아, 네. 이리 한번 오실래요? 스윙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드릴게요. 지금 제가 또 알럼님이 스윙하시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손목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딱 변환을 해야 될까요? 손목을 꺾는 건 알 것 같은데 네. 백스윙 갈 때? 백스윙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일단 응시를 하세요. 상대방 응시하다가 상대방이 각도를 봤을 때 팔의 움직임이나 라켓의 각도를 봤을 때 만약에 포핸드로 오면 뺐다가 다시 한번 가겠지만 상대방의 팔의 움직임과 라켓의 각도로서 백으로 온다 생각하면 스윙, 포핸드 화스윙 끝날 시점에 바꾸고 빼요. 왜냐면 여기서 빼실 때 하면 여기 포핸드 올 때 또 한 번 더 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전환하라. 하나, 둘 했을 때 위에서 바로 전환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오는 풋백 전환은 나중에 찍을 건데 지금 규칙적으로 오는 거니까 상대방이 화백 하나씩 준다라는 전제 하에 상대방의 라켓을 안 보시죠.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효율적 연습하면서도 상대방의 라켓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하쪽으로 한번 오면 빼고 치고 백쪽 온다면 그 와중에 백스윙 하실 때 손목을 꺾고 백스윙을 하시는 거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아, 네. 그래야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전환하는데 이 앞에서 전환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 쇼트를 이 배꼽 위치에서 전환을 하라고 그런다면 배꼽에서 쇼트에서 끌어당겨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쇼트 배꼽에서 치고 배꼽에서 나가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살짝 라켓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움직이고 라켓 떨어졌다 올리고 움직인 다음에 라켓 떨어졌다 올리고 그러면 내렸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 빨리 오는 공은 자꾸 들어야 되는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경우가 그래서 저는 핫백을 전환할 때 앞에서 위에서 들고 내 시선에 위에서 들고 어느 시선이냐면 딱 가운데 있으면 이 오른쪽 있죠. 오른쪽의 명치 네. 요 사이에서 바로 스윙이 끝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지나가지 말고 앞에서 여기까지 오른쪽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전환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백스트 아. 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손목을 펴서 그 다음에 화 스윙 해주고 다시 여기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근데 보세요. 화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얘가 이렇게 쳐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서 끊었다가 다시 요 앞에.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내 시선 앞에 둔다. 둘, 내 시선 앞에서 백스윙 다시 움직이고 그 다음 백스윙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리지도 말고 내 오른쪽 눈에 요 시선에서 여기를 두고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반만큼 스윙했다가 여기 반에서 앞스윙만 해준다 느낌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떠세요? 예. 오히려 스윙이나 좀, 이렇게 좀 지나가지 않고 너무 밀리는 듯한 느낌이 없이 앞에서 잡았다가 백스윙 하니까 조금 더 간결하고. 네. 그래서 상대방이 빨리 칠 때나 또 밀릴 때도 내 몸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팔로 가지 않고 이 앞에서 정면에서 잡을 때 스윙이나 이런 게 안전하게 정확성 있게 가거든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준비. 요. 천천히 드릴게요. 천천히 준비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백스윙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하나, 저랑 둘. 자리를 좀 바꿔야, 바꿔야 될 것 같죠. 준비 네 한번 보여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 게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른쪽에서 찍고 그렇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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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땠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럼님은 초보자는 아니세요. 지금 본인 회원님 보시기 너무 잘 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풋백 전환을 스텝도 해야 되고 스윙도 잡아야 되고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그립 전환하는 거 이 전환하는 거랑 스윙이 너무 커서도 안 된다라는 거 중심 이동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해드려야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거의 뭐 우리가 그냥 일반 탁구장, 사설 탁구장 가면 이거 거의 뭐 3개월, 4개월씩 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지금 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다른 사람들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까?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실게요. 네. 네, 효율적인 연습 방법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칠 때 레슨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화 한번 치고 쇼트 한번 치셨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네네. 다 아시죠. 그런데 네. 여기서 하나 추가하시면 쇼트를 그 자리에 쇼트를 먼저 치시고 돌아서 화를 한번 치시는 거예요. 치고 돌아서 한 번씩 그렇죠. 그렇죠. 준비 하세요. 간단하게 쇼트 한번 치고 돌아서 화 한번 치고 다시 쇼트 한번 치고 다시 화 한번 치고 쇼트 한번 치고 다시 화 한번 치고 예 이런 느낌. 지금 볼박 뒤에 볼박스가 없으니까 공이 다 지금 튀어나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선 잘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주안점이 보면 알럼님 뒤쪽에서 보실 때 백쪽으로 돌아서는 네, 그 스텝도 저기 초보자분들 잘 보시고 그걸 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준비 쇼트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돌아서 화 치고 쇼트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돌아서 화 치고 다시 쇼트 치고 다시 화 치고 예, 네, 이것도 화 쇼트 포백 전환으로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돌아서 해야 되지 또 움직여서 해야 되지 중심 이동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쓰시니까 처음에 힘드세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오실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 두 번 치고 쇼트 두 번 치고 그러죠. 한 번씩 치면 스윙도 생각해야 되고 스텝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네. 힘드셔요. 그러면 두 번씩 보실게요. 화 두 번 둘 쇼트 가서 두 번 쇼트 두 번 다시 화 두 번 또 화 두 번 그 다음에 쇼트 쇼트. 그럼 여기서 다시
아까 돌아서는 스텝도 하면서 돌아서 화를 치셨죠? 그 화 두 번, 쇼트 두 번, 돌아서 화 두 번까지. 아, 한번 네. 볼게요. 화 두 번, 하나, 둘, 쇼트, 하나, 둘, 돌아서, 하나, 둘, 들어서. 그러고 나서는 또 미들이 와서 또 화 두 번. 아. 네, 화 두 번. 그렇죠? 다시 여기 포인트 와서 화 두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그 테이블 전체를 다 이용하시면서 화도 치고 쇼트도 연습하고 풀펙저만이 복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화 두 번. 그 다음에 쇼트 두 번. 돌아서. 화 두 번. 다시 미들. 화 두 번. 다시 포인트. 화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면 끊임이 없죠. 화 두 번, 그 다음 쇼트 두 번, 돌아서 화 두 번, 다시 화 두 번. 이걸 계속 연결해서 하시면 운동량도 좋고 리듬도 생기고 박자감도 좋아집니다. 예, 오세요. 이건 누가 앞에서 해줘야지 혼자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정말 잘 돼주시는 분 아니면 어떻게 네. 연습하다가 본인이 그러니까 그 연습, 스윙도 연습. 예. 스윙도 다 망가지고 상대를 고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슨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레슨이 필요한 네, 이유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푸덕도 중요하고 또 화 치고 쇼트 칠 때 이 그립도 중요한데 결국은 스텝에서 또 한 몫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를 치고 싶어도 조금 더 멀거나 쇼트를 치고 싶은데 조금 멀었을 때 그랬을 때도 이게 조금 나중에 가시면 여기 보실까요? 보실까요? 제가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배울 텐데 화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서 치고 백스윙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백스윙하고 이러면 스텝이 그러니까 걸급 보면 가서 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어디 잘랐나? 네. 근데 게임 중에는 이렇게 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네. 네. 내가 이미 딱 여기 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누가 그렇게 안 주죠. 그래서 나중에 불규칙 전환을 할 때는 가서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 틀어놓고 한 발 가서 치는 거예요. 예. 한 발을 오른발을 찍고 한 발만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백쪽으로 오면 찍고 백으로 한번 치고 오는 거예요. 한 발만. 다시요. 백스윙을 하고 한 발만 찍고 오는 거.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스피드 있는 풋백 전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규칙적으로 풋백 전환을 그럼 왜 하느냐? 거의 몸의 움직임, 리듬, 반동, 중심 이동 이걸 몸에 습관적으로 배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네네. 실전에는 가서 치는 동작에 이거는 리듬의 공으로 이런 공으로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영상이 다음 영상이 될 수 있지만 불규칙 퍼펙트 전환할 때 가서 치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발 찍고 치고 왼발 찍고 치는 이 퍼펙트 전환 불규칙 퍼펙트 전환을 또 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불규칙 당연하죠. 퍼펙트 전환이 꼭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포백 전환, 푸덕 했는데 왜 게임 중에 이게 안 되죠?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거지만 다음 단계를 그렇죠. 하셔야죠. 이거는 기본 푸덕 내가 가서 백스윙과 동시에 자세를 스텝을 잡는다. 이거는 기본적인 스텝이고 여기 익숙해지시고 중심이동 신경 쓰셔서 자세를 잡으신 후에 제가 한 발만 가서 찍는 실전에 필요한 동작 스텝 이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세요.